브레이크 호스를 갈아보겠습니다. 여기에 있는 핀을 플라이어로 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하나가 있고요. 또 이 안쪽에도 있는데 이건 제가 이미 뺐습니다. 이런 핀을 플라이어로 잡아서 빼면 되고, 자 빼기 전에 이 브레이크 파이프를 풀어놔야 되겠죠. 자 핀을 빼고 브레이크 파이프를 산을 다 풀고 파이프를 빼면 되겠습니다. 아 브레이크 호스를 빼면 되겠네요. 아 오래된 차들은 브레이크 이게 파이프하고 이게 붙어버리니까 이제 불로 좀 달궈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풀어보니까 이게 브레이크 파이프랑 붙어버려서 같이 돌아가 버려요. 그렇게 되면 브레이크 파이프가 트위스트 돌아가다 보면 손상이 되거든요. 오일을 뿌려가면서 불로 데워가면서 천천히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. 호스를 라인업을 하고 끼우고 그 다음에 핀을 또 박아야 되겠죠. 자 핀을 박겠습니다. 자 양쪽을 브레이크 라인의 에어를 빼야 됩니다. 에어를 빼는 것은 가장 마스터 시리즈 가장 먼 곳부터 순차적으로 가까운 곳으로 가면서 빼야 되거든요. 일단 이쪽에 지금 브레이크 호스를 갈아서 이쪽 라인에 지금 오일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쪽 브레이크 리프를 풀어놓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 기다리면은 보시면 오일이 쭉 흘렀죠. 오일이 브레이크 오일이 흘러나오고 한 방울씩 떨어질 것 같으면 이걸 잠그세요.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에어를 빼도록 하겠습니다. 뭐 손수 하시려면 두 명씩 해야 되는데 저희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혼자 할 수 있는 뭐 둘이서 한다면은 기계가 없으면은 한 명이 오일 탱크 안에 오일이 절대로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게끔 계속 보충해 가면서 한 명은 브레이크를 트리플 밟았다가 밟고 있고 뒤에서 빼고 또 서너 번 밟아서 밟고 있고 또 뒤에서 이렇게 빼고, 그래서 마스터 시즌부터 가장 먼 곳부터 이렇게 조수석 뒤에 운전석 뒤에 조수석 운전석 이렇게 네 군데로 돌아오면서 빼야 됩니다. 자 일단은 저희는 이게 브레이크 플러시 키트인데 여기에다가 브레이크 오일을 넣고 에어로 압력을 가하고 저쪽에 연결을 하면은 자동으로 계속 압력을 유지하면서 오일이 들어가요. 그래서 그 설치해 놓고 뒤에서 혼자 뺄 수 있게끔 하는 기계입니다. 자 일단 에어를 빼겠습니다. 자 오일을 보충했고요. 뚜껑을 닫고 이게 지금 여기 밑에 라인하고 연결된 건데 이것을 이쪽하고 연결을 합니다. 연결을 하고 에어라인을 이곳으로 연결해 주면은 미쳤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압을 높이면은 안 올라가. 15에서 20 안 넘게 이렇게 압을 해 놓고 가서 뺄 수가 있습니다. 혼자서 지금 압으로 지금 계속 저쪽 마스터 실린더까지 브레이크 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. 그 상태에서 먼 곳에서 돌아가면서 혼자 뺄 수 있어야 하는 기계입니다. 자 한번 이쪽에서 빼 보겠습니다. 제가 저쪽에 밸브를 안 열었어.
지금 압을 가하니까 주르륵 나오네요. 밸브를 넣었습니다. 지금 연결하고 압력을 가하고 밸브를 넣으니까 오일이 계속 나와요. 지금 에어는 안 나온 것 같아요. 이쪽에서 줄줄줄 나오거든요. 지금 이곳에서 리플에서 에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잠그면 돼요. 이제 잠그고 다음 바퀴 하고 네 바퀴를 모두 빼면 됩니다. 이제 운전석 뒷바퀴입니다. 계속 오일이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. 여기도 한 1분에서 2분 정도 기다렸다가 리플을 잠그면 됩니다. 자, 조수석 이제 앞바퀴입니다. 제가 어저께 브레이크 잡 로터랑 패드를 갈아서 깨끗한 새 브레이크네요. 자, 이렇게 브레이크 오일을 압력을 가해서 쭉 지금 이제 거품이 안 나오죠? 이제 잠그면 될 것 같아요. 한 손으로 핸드폰 잡고 한 손으로 차려가려니까 조금 힘드네요. 자, 잠그겠습니다. 됐습니다. 자, 이제 됐고 마지막 운전석 바퀴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마지막 운전석 바퀴 지금 거의 다 내려갔죠. 뒷바퀴 쪽에 브레이크 호스가 크랙이가 터져서 그러지 앞바퀴 쪽은 뭐 에어가 차진 않았네요. 그렇지만 제가 견적을 같이 넣었거든요. 브레이크 라인 홀 플러시를. 그렇기 때문에 한번 쭉 다 빼주겠습니다. 지금 조수석 뒷바퀴, 운전석 뒷바퀴, 조수석 운전석까지 지금 거의 다 했고요. 깨끗하게 에어도 한 방울도 안 나오네요. 자, 잠그고 마무리 하겠습니다. 자, 다 했고요. 이제 브레이크 오일이 이게 페인트를 부식시키거든요. 페인트를 녹여버리니까 여기를 물로 다 깨끗이 청소한 게라 씻어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바퀴를 달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브레이크 파이프를 갈고. 아, 한 가지 더. 지금 이게 브레이크 라인이 한 10년 15년 된 차들은 이게 지금 여기가 사거거든요. 이렇게 이게 사거버렸어요. 잘 안 보여주겠어요. 사거가지고 여기 오르고 보시면 사거가지고 브레이크 좀 노후된 차들은 이걸 한 번씩 점검을 하셔야 돼요. 가다가 브레이크 호스가 터져버리면. 이 손님도 지금 브레이크가 전혀 안 들어서 왔으니까. 자, 이렇게 고무가 오래되면 경화가 돼서 딱딱해져서 터집니다. 아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